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과연 맞을까요? 그 우리는 이런 선입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생명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은 물이지 물이 무슨 생명이요? 그렇죠? 네. 그럼 공기, 산소, 산소가 생명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는데 생명이 산소입니까? 그렇게 하면 대답 못해요. 산소는 산소지 뭐 산소가 무슨 생명이냐. 그러면 생명이란 건 뭐를 생명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자, 모기가 왕왕거리면서 날아댕긴다. 그 모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가 죽었어. 본부장 모기 잘 잡아요. 뭐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모기는 생명이 없죠.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생명이라면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물이 생명이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그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뭔 줄을 모르니까 물 같은 거를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예? 전기야. 그러니까 전기라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중심으로 봅시다. 자, 이 핸드폰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 이 글자가 나타나는 거 보니 화면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죽었으면 화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자, 여기서 전기가 다 빠져버리면, 없어지면,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작동 안 해요. 그러다가 전기를 다시 충전시켜주면 작동해요. 그럼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거는 이 핸드폰이 전자제품이니까, 전기제품이니까. 여러분. 그렇고, 우리 생명체도, 어떤 동물, 금붕어, 개구리, 예.
개, 이런 것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여러분, 정자은행이란 게 있습니다. 정자은행이 뭐예요? 요즘 뭐 제대혈, 그렇죠? 아기 낳을 때 이제 그 제대 배꼽줄 있잖아요. 그 배꼽줄이 그게 혈관이거든요. 그 배꼽줄 속에 있는 피를 뽑아서 보관합니다. 그 제대혈 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자 은행. 정자는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남편이 무정자증이다. 그래서 여자는 건강한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정자 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아주 야구 선수를 만들고 싶으면 누구 정자를 사면 돼? 예, 네? 네? 네, 그 한국 선수 미국 피처를 만들고 싶으면 유현진이 정자를 삼. 유현진이 뭐 정자 뭐 그렇게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있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자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는 줄 아세요? 네? 얽혀서 보관, 냉동 보관입니다. 근데 냉동 보관하는데 몇 도에서 냉동하는 줄 아세요? 약 영하 한 270도 가량에 아무것도 살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관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누가 그 정자를 사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그 정자, 냉동된 정자를, 자, 10년 동안 냉동되어 있었으니까 그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얼어 있어, 지금. 얼어 있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쌓아놓기면 정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요 정자가 얼어 있다가 쌓아놓기면 꼬리를 그리고 이 정자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거 유전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자가 살아가지고 그 임신하고 싶은 여자의 그 시험관에서 여자의 뭐를 뚫고 들어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여자의 정자를, 남자의 유전자를 탁 넣어주면, 그게 임신이에요, 그게. 그거를 수정이라 그래요. 난자가 무엇을 받았다? 정자를 받았다, 수정. 그럼 그게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난자도 확 얽혀놨다가 놓기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생명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인데, 그 인간의 이제 고환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정자고, 난자에서, 난소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난자고, 이게 다 세포들이야. 이거를 키웠다가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 자, 죽은 것은 뭐가 없는 거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았다면, 죽은 것이 살았다면, 생명이 없는 곳에, 곳이 죽은 건데, 그 생명이 없는 정자에 뭐가 들어가야 죽은 정자가 다시 살아나요? 생명. 네. 이 죽은 핸드폰에 전기가 다시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거 꼭 같은 원리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예. 이런 원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성경책을 보면 이건 순, 황당한 거짓말이야. 왜? 이 세상에 책이, 책이, 여러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어? 성경책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성경책을 일명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을 열어보면, 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갔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걸어 나와.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예. 근데 참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되 무엇으로 살렸다? 말씀으로 살렸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원리가 맞다는 사실이 지금 의학계에서, 야, 그 죽은 것이 그게 끝이 아니네. 죽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요, 다를까.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이제 한, 요거를 우리 의사, 의학계에서 죽었다면 그건 끝인데, 도로 빠꾸 해서 살아날 수도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게, 왜,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주 신뢰할 만한, 아주, 정말 1급 의과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의과대학,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이런 1급 의과대학에서 그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어. 어떤 사람이 도착했는데 앰뷸런스로 도착했는데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상세하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가족들이 도착했어. 가족들이 도착해서 턱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전부 다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서도 오진을 하네. 그런데 그런 일이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각국에 있는 그 유수한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우리도 그런 현상을 봤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진한 것 같았다. 그럼 이게 오진이 아니라도 진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 이제 각 그 대학병원의 그 응급실끼리 서로 의논을 거쳐 응급 emergency medicine 응급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응급 의학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틀림없이 죽었다고 진단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면 다 보고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280몇 건이 보고가 됐어요. 올해도 그만큼 죽어도 살아 난다는 사실이 이제는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날까? 그건 몰라,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한 5년 전에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마약 사범은 교수형입니다. 교수형. 그래서 교수형을 받았어요. 37살 난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를 하는데, 24시간 후에라야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수형을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냉동고에 이제 시신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밤새도록 냉동실에 있었어. 냉동실에서 얼어 있었어. 자, 교수형 받았죠. 냉동실에서 24시간 있었지. 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교수형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확실히 했어. 뭐 사망 진단은 간단하잖아요. 혈압이 없고, 그렇죠? 맥박도 없고, 숨만 쉬고, 그다음 뭐예요? 눈을 까보면 눈이 어떻게? 동공이 꽉 열려 있어. 그래서 뭐를 비춰요? 불을 비춰. 전체 다 비치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열린 동공이 어떻게 돼요? 밝은 불빛을 받아가지고 조건 반사적으로 쫙 오므러져요. 요거 안 오므러지면 뭐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망 확진을 했어. 그리고 냉동실에 넣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족이 와서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또 시청에 다시 가고, 동사무소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러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서 꺼내놓고서는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드디어 오후 늦게라야, 이제 그때 이제 서류를 바로 해가지고 와서, 드디어 시신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 이제 비닐을 백에 넣어놨잖아요. 여기 이제 지퍼가 있는데, 그 지퍼를 싹 열고 얼굴이라 한번 보자. 딱 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요, 온 이란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란의 이 국론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파들은 뭐예요? 다시 죽여라.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주 곤란한 문제야.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안 죽어서? 법적으로 죽었다고. 그 사람 없어,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 벌써 의사가 뭐 했으니까? 죽었다 했으니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이 살아난 사람은 누구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죽었어. 마약쟁이, 그 놈은. 그런데 이 살아난 이 사람은 뭐예요? 마약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지금. 예? 여러분. 그 마약 범죄, 그걸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죽었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처치곤란이 돼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법무부에서는 죽여야 된다. 아, 이제 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이 반반은 아니었어. 죽여야 된다. 어떤 종교인들은 뭐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건 뭔가 알라 신의 뭐예요? 예, 어떤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살려라, 죽여라,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게 이 뉴스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살리자. 아, 알라 신의 뭐예요? 어떤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분명히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 왜 살아난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설명은 간단해요. 핸드폰이 왜 살아났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났어요? 생기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간단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 즉 생명 에너지, 생명파. 또는 생명, 생기, 예, 혹은 생명력, 혹은 범위를 좁히면 자연치유력. 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결국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살아있다 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불체병이지. 여러분, 병 중에 진짜 불체병이 있다면 그 무슨 병이에요?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병에 턱 걸려서 죽어버리면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음도 되돌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 네. 아시겠죠? 자. 제가 아무리 이상구 박사 구라를 잘 친다고 해도,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100% 확신시키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지금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교회 댕기십니까? 그러면, 네, 자신만만하게, 네, 댕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네, 믿죠. 그래 놓고,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왜? 이 세상에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린다. 병자를 말씀으로 고쳤다. 라는 말이 있어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믿어 믿어요. 현실적으로 안 믿어. 종교적으로는 믿어. 그러니까 종교와 현실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로만 이렇게 자꾸 떠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계가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현대의학계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에다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 auto-resuscitation phenomena. 여러분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렇죠? auto는 자동, 자동. 그 다음에 resuscitation은 소생입니다. 자동 소생 현상. 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자동 소생 현상 나옵니다. 그거 내용 읽어보면, 예, 네, 어떻게 이런 명칭이 생겨났나 쭉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싹 써놨어요. 자동 소생. 근데 자동 소생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사람들은 죽었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선입견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의학계에서 그 자동소생현상이라는 그 명칭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나사로 증후군. 나사로에게 나타난 현상, 이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Lazarus, 영어로 하면 Lazarus syndrome. Lazarus syndrome. 나사로죠. 이만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상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기업체들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이 기업체들이 나타났어요. 와,
죽어도 뭐예요?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어도 산다는 이제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아, 그러니까 정자를 10년 동안 얽혀놔도 뭐예요? 녹히면 다시 사는구나. 뭐가 다시 들어오면?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그 생기가, 그 생명이,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죽기 전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뭐요? 잠깐이라도 가져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며. 그래서 어떤 기업체들이 나타나면, 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병에 걸렸어. 근데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못 고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 죽자 말자. 즉시 냉동시켜라. 그래서 그 냉동회사에서 탁 와서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죽는 순간에 뭐예요? 그 이제 큰 트레일러 같은 거기에 막 굉장히 값비싼 그 장치가 되니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시하게 얽히면 안 돼. 급속 냉동을 시켜야 돼. 아시겠죠? 천천히 얽히면 어떻게 돼? 사람 죽어요. 천천히 얽히면 뭐냐면 여러분 자꾸 이 물이 얼기 시작하면 뭐를 형성해요? 네. 여러분 왜 그 비행기가 아주 높은 고도에 가면 그 창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삐죽삐죽삐죽 하잖아요. 그 물이 물기가 얼면서 그게 뭐 세포로 막을 막 찔러가지고 세포가 파괴돼서 죽어요. 그런데 급속 냉동시키면 이 크리스탈이 발생을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꼭 그거를 잘 녹히면은 살아나요. 예. 왜 세포가 하나도 손상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얽히는 값이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얽혀가지고 보관해야 돼. 그래서 4억 내놓으면 그거를 얽혀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50년을 보관해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0년이 지났다, 혹은 20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병 이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놓기라 해야지. 그러면 놓겨서, 어떻게? 놓겨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살아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그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요즘 와서 크라이오닉이라고 그럽니다. 크라이오닉스. 그래서 냉동술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걸 따라서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결국은 백문이 뭐예요? 불이 열리겠느니라. 한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봅시다. 그래서 미국에 그 우드 프로그라는 개구리가 살아요. 우드는 뭐예요? 나무, 숲. 숲이 많은 산에 개구리가 사는데 우드 프로그.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눈이 딱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봄이 오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방송국에다가 신문사에다가 아무리 제보를 해도 신문사나 방송국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웃기지 마라. 잘못 본 거지.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제보를 받게 돼서 그 지역에 가서 개구리를 채취를 했어요. 해가지고 실험실에 갖고 와서 개구리들 갖고 와서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다시 얽혀봤습니다. 아.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다시 얽히겠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안에 집어넣고, 재 확인을 하고, 뚜껑을 닫고, 냉동고로 가지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밤새도록 얽힐 겁니다.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하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깡깡 얼었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심전도 없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Ah, 녹힙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녹히는데 이게 고속 촬영을 했어요.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 와, 눈다.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금방 맨 끝에 과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 immortality can be ours. If we can manage this,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mmortality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 현상. 영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개구리들이 살아나는지를 안다면 영생, 우리도 영생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Immortality can be ours if we could manage this.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를 받으며? 생명을 받으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야. 그냥 종교적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과학적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데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칭. 그래서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호흡. 그래서 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산소 공급을 세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 이렇게 고지방 식사
이런 걸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 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심장의 근육을 다 녹이고 혈관만 탁 좀 보존하는 게 보세요. 얼마나 모세 혈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 혈관망이 촘촘한 사람인 한 심장일수록 어떻게 건강한 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면서 이 모세 혈관이 쫙 온 근육과 장 안에 모세 혈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아주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모세 혈관이 이렇게 다 이 모세 혈관이요. 이게 엉성하면요. 혈액 순환이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이렇게 돼. 자, 피가 깨끗할 때 뉴스타트 혈관은 이래요. 모세 혈관. 그래서 이 적혈구들 피가 깨끗해서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탁탁 분리가 돼가지고 아주 모세 혈관을 빨리빨리 쉽게 슉슉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 새우튀김을 먹었다, 소주를 몇 잔 걸쳤다. 그렇게 되면 피 속에 지방이 쫙 증가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렇게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서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 혈관 곳곳에 이런 뭐예요? 적혈구들이 통과할 수 없어가지고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삼겹살을 막 디립다 먹는다는 게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그 스트레칭을 잘 해서 그래서 산소 공급을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내 세포들이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밤잠이 납부되는 거예요. 왜? 낮에는 먹고 나면 그래도 또 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밤잠이면 먹고 그냥 잔다고. 그러니까 이 지방질이 이게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끈적끈적한 채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목, 어깨, 등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좀 주물러봐. 그래서 이거 또, 어디 가면 돼? 찜질방에 가자, 이거야. 불가마. 가서 지죠? 그러면 막 지지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해. 왜 시원해요? 드디어 거기 지지면은 모세 혈관이 강제적으로 열 때문에 어떻게 확장이 돼. 그러면 저렇게 막혀있던 적혈구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하면, 여기 이제 뒤집다 문질러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오. 그러면 이제 또 한 개씩 통과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그 부분의 세포의 산소 공급이 다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원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꼭꼭 하고 이렇게 건강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하면 허리 아프고 뭐 이런 거 싹 없어집니다. 비행기를 여러분 인천공항서 아틀란타까지 가려면 14시간 걸리죠. 저도 많이 댕겼어. 아틀란타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왜?
그 사람들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스트레칭 안 하고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잘 발달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으려면 뭐예요? 이 등 근육, 척추뼈 양쪽에 있는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 부르게? 모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등심. 이 등심 근육이 양쪽에 두 개 있잖아요. 한가운데 척추뼈가 있고. 그럼 이제 그게 열몇 시간을 앉아있으려면 뭐예요? 예, 등심이 항상 긴장해야 된다. 그 긴장해 있으려면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해. 아시겠죠? 근데 모세혈관이 부족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산소 공급을 못 받을 때, 결리고,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우면 뭐예요? 괜찮고. 왜? 등심이 긴장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뉴 스타트 하고 그러시면 전혀 안 아파요. 그래야만,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여러분 몸의 췌장에도, 대장에도, 폐에도 다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는 세포들은 애지간해서 암세포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못 받는 세포들, 이렇게 자꾸 맥혀가지고, 그러면 이 산소가 안 오니까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막 힘들어서 무슨 세포라도 돼버릴까? 암세포라도 돼버리 시작하니까 지금 이래서 변질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환경으로부터 발암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면 쉽게 암세포가 변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 잘 하시고 이제 건강식 하시고 이제 운동하시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쯤은, 오늘이 나흘째니까 오늘쯤은 짐 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그 좋은 과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만나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 하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기회만 있으면 여건만 맞으면 돌아가고 싶어요. 아시겠죠? 또 암세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아시겠죠?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암세포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고향으로 뭐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세혈관이 많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예, 베타파들이 전부 뭐예요? 알파파로 변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슨 차이예요?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딱 없어져 버려. 생명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살아있던 것이 뭐예요? 죽어버려. 그러면 그 죽자 말자 즉각적인 현상이 시작됩니다. 무슨 현상? 썩어요. 부패 현상이 시작돼요. 살아있는 한 부패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부패, 썩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어지면 썩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이 우리 환경 속에는 부패 박테리아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몸에도 사실 부패 박테리아, 우리 입 안에도 있고 코 속에도 있고 하지만 부패가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 한 이 부패 박테리아들의 증식을 번식을 어떻게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유전자가 생산하는 한 부패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딱 죽었다 하면 죽는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돼버려.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쫙 번식하면서 이 죽은 살코기를 먹고 들어오니까 쓰는. 아시겠죠? 네. 자, 죽어야 썩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한 썩지 않아요. 응?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죽음, 생명이 없을 때 썩어요. 생명이 없을 때 해보세요. 썩어요. 세웅이요. 생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자, 정리가 딱 됐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잘 알죠? 계란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네? 계란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압도적인,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이 뉴스타트 오시는 분 지적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 대답하는 걸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썩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다. 자, 그럼 방금 계란이 살아있다고 손든 사람은 계란 썩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러네. 계란이 살아있다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야지.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다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계란이 병아리가 되잖아. 자꾸 그렇게 생각해.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계란 하나 그립시다. 계란 그린다고 그리는데 감자 같네요. 그렇죠? 노른자에. 자,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란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아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야. 그 유전자가 있어야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유전자는 어디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씨눈이라 그럽니다. 계란 씨눈. 근데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씨눈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유전자들입니다. 예. 네. 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간 만드는 유전자. 탁! 그렇게 딱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계란 안에 현재 들어있는 이 유전자들은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들은 다 뭐예요? 꺼져 있어요. 그러니 계란은 죽어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작동이 돼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에너지가 어떻게? 에너지가 신운에 와야 된다. 그럼 그 에너지가 뭐예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병아리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지 않고 꺼져 있는 이유는 아직도 생명이 안 왔기 때문이요. 그 생명이 올 때부터 저게 유전자 켜지고 그 순간부터 병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에이? 그러면 봅시다. 자, 이 계란 지금 죽어 있어요. 생명이 안 왔어. 그렇죠? 자, 그래서 계란 냉장고 안에 오래 놔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썩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부패 박테리아가 온도가 찬 데서는 잘 번식을 빨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는 온도가 어떻게? 더울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번식하고 빨리빨리 썩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도에서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25도에서는 생명이 안 와. 30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25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요. 네. 왜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뭐가 안 왔으니까? 생명이 안 왔으니까. 지금 남쪽 지방에 막 청주 이런 데는 33.5도에 썩어 안 썩어? 더 빨리 썩어. 36도 썩어 안 썩어? 이건 지금 후닥닥 썩어버려요. 37도 눈 깜짝할 새 썩어요. 30 뭐예요? 8도 안 썩어.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어요. 3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죠. 여러분, 25도에서 썩고 30도에서 33도에서 썩고 36도 눈 깜짝할 사이에 썩는 이 계란이 38도가 되면 37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야 될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 왜? 왜? 왜 안 썩어요? 38도가 딱 되면 짜잔! 하고 뭐가 와? 생명이 쫙 오니까 그때부터 안 쓰는 거예요. 박수!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박수는 생명을 위한 박수예요. 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야. 썩는 것을 안 썩게 하는 생명. 죽은 것이 살아난다면 췌장암 하나, 폐암 하나, 유방암 하나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세발의 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은 생명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 석가모니 선생님도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 얘기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공입니다. 공. 공간.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오직 실체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공적 시색. 공이 즉 알고 보니 뭐예요? 실체다. 색즉 시공. 우리가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고 있는 실체. 그 이거야말로 있는 거다. 돈 있는 거 아니야. 권력 이 있잖아. 명예 있잖아. 알고 보면 그거는 뭐예요?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색, 그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은 알고 보면 공이더라. 그래서 그런 거는 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공이야말로 그 속에 뭐가 있어?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공에 공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무량광이요, 무량수라. 오, 무량광 뭐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그 빛은 무량수라.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 빛이 곧 뭐예요? 생명. 같은 말이에요. 제가 탐복을 했어요. 이 석가모니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량, 그 공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선생님이 대자 대비를 실천하면 그 공이 나타나느니라. 그럼 생명, 그 빛은 무엇이라? 그 생명과 그 빛과 생명의 본질은 뭐라고요? 대자 대비라 이거예요. 대자 대비를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는 거?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때 나타나는 대자대비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딱 맞아요, 맞아요. 예, 기동차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런 진리를 알면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이 났습니다.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라, 그 말씀이 정말 고마운 말씀이라, 선한 말이라면,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병이 낫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첨단 21세기 후성 유전자 의학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억씩 가져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공짜일 수밖에 없지 뭐. 뭐 값으로는 어떻게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제 깨달음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상구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진리 속에 있는 힘을 여러분도 같이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구한테 돈을 낼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주어져야 될, 밝혀져야 될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계란에게 생명이 오는데 생명이 와 생명이 오는데 이 생명이 올 수 있는 뭐가 맞춰져야 되는구나? 여건이 있구나. 그 계란에게 그 여건은 생명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은 뭐가 여건이에요? 38도라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깃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만들어져 갈 때는 병아리는 빨가벗은 병아리야. 추워 안 추워요. 그러니까, 빨가벗은 병아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버려? 추워서 죽어버려. 못 살아. 그래서 병아리가 깃털이 다 생기고 그 자기의 체온 38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이 생기고 나면 그게 며칠 만에 나온 줄 아세요? 21일, 3주야. 3주 동안 38도에서 안 썩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대. 맞아요, 맞아요. 네. 생명 없이는 38도에서 안 썩을 게 하나도 없어. 21일간. 그때 안 썩어요. 네, 그래서 안 썩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산다고. 달기. 네. 와. 그래서 그 생명이 계란에게 오는 기본 여건은 무엇이다? 38도라는 온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옷을 껴입고 여름에는 자꾸 벗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줘요. 그래야 생명이 충분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들은 이 온도가 떨어지면 이 생명이 충분히 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충분히 안 오면 T세포에 그 면역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명이 충분히 안 오면 잘 켜져 안 켜져? 안 켜지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암 환자들, 특히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많이 받고 면역력이 정말 떨어진 분들은 이게 몸이 조금만 차져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껴있고 이 여름에도 뭐예요? 체온을 잘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를 타면 감기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추운데 너무 오래 밖에 나가서 따뜻한 외투도 없이 오래 있다 보면 뭐요? 감기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코속 뭐 이런 데는 감기 바이러스들이 많이 살고 있어. 살고 있지만은 면역력이 건강한 한 그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추워졌어. 추워. 뭐 이래가지고 한두 시간 떨고 나니까 감기 들었더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추운 동안은 생명이 어떻게? 뭐 온도가 안 맞으니까 생명이 충분히 못 왔어.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뭐예요? 생명을 못 받아서 작동을 못 했어. 그래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어떻게? 물 충분히 마시고 푹 쉬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생명을, 유전자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기본 여건이 필요하구나. 기본 여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란에게 기본 여건은 38도라는 온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기본 여건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만이 필요해요. 그렇죠? 생명만 오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든 유전자들은 다 생명으로 회복할 수, 정상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뭘까요? 자, 그것이 뭘까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